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장점은 간편함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가입과 해지, 이체 등 은행의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중은행 대비 예적금 금리도 높고 수수료도 없다 보니 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캐릭터도 귀엽고 카카오 체크카드가 또 그 카드만의 또 수수료 혜택도 있어가지고 엄청 대학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뽑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막 이런 수수료 없는 혜택이 좀 많이 와닿아서 이용하게 됐어요. 잇따른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시중은행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고 예적금 금리 인상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은행 대출 창구도 좁아지면서 그간 자산 운용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공을 들여온 시중은행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실제 올해 2분기 광주은행의 영업이익은 지난해와 비교해 25.7% 증가했습니다. 대출 증가로 이자 이익이 크게 확대된 덕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의정책 때문에는 크게 그것까지는 변동이 아직까지는 크게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어차피 큰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데다 인터넷 은행의 잇따른 출범으로 시중은행의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